이어서 힙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예제에 박스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이 박스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담는 상자입니다. 여기에 뭐가 담기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T라고 되어 있죠. T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T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담기는 박스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앵글드 브라켓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앵글드 브라켓은 데이터 타입을 나타내는 지네릭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지네릭 자바스크립트에서 공부했던 내용 기억나시죠? 지네릭. 지네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여기다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T를 써요. 그 T 외 다른 용어도 쓸 수가 있습니다. 지네릭. 자바스크립트 시간에 공부했던 그 지네릭과 같은 겁니다. 타입스크립트 시간에도 공부했었죠. 그 내용이고,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이 세미콜론이 그냥 콜론이죠. 콜론이 두 개가 달라는 게 이렇게 있는 경우 있어요. 그 뭐냐니까 이것은 이 경우 여러 가지 의미로 쓸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경우 두 번째 세미콜론 두 그냥 콜론 두 개 세미콜론이 아닙니다. 이게 세미콜론 세미콜론은 여기 세미콜론이고 이건 콜론 두 개죠. 콜론 두 개가 의미하는 바는 주로 associated function, associated function. 예전에 우리 클래스 공부할 때 클래스 펑션이라고 얘기했나요? 클래스 메소드 혹은 스테이팅 메소드라고도 얘기를 했었죠. 스테이팅 메소드 이게 러스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박스라고 하는 일종의 데이터 타입 데이터 타입에 속해 있는 메소드 new 새로운 거 만들어낼 때 이렇게 했죠. 자바스크립트 공부할 때 constructor 펑션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스테이팅 메소드였죠. 그죠? 컨스트럭터 펑션도 역시 new로서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걸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그 점도 나왔으니까 그냥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니까 나중에 따로 공부할 겁니다. 이 부분은 따로 다룰 거예요. 나왔으니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박스 new에서 5를 담고 있는데 이 5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박스 그 자체는 나중에 뭐가 담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오브젝트 그죠? 주로 뭐 정확히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프리미티브 타입 데이터는 다 무조건 스택으로 들어가죠. 크기가 일정하니까. 그런데 오브젝트의 경우에는 힙으로 들어가는 게 맞죠. 그죠? 러스트 용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자바스크립트 용어로 오브젝트에 해당하는 것은 힙으로 알게 됩니다. 이건 오브젝트잖아요. 그죠? 그리고 y나 42 돼 있죠. 이 경우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0, x고 그다음에 value 값은 이게 박스 이걸 크기를 알 수 없으니까 얘를 힙에다 담는다는 거죠. 힙에다 5를 일단 담아두는 거예요. 지금은 값이 5이라는 것이 확정되어 있습니다만 이 크기가 왜 불특정한 것인지 좀 이따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박스는 i32 타입이 되죠. 그렇죠? i32가 디폴트 값입니다. 남버의 디폴트 값. 러스트의 디폴트 남버는 i32. 나왔으니까 또 언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힙 들어서 힙은 맨 위에서부터 시작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1기가바이트 램이라고 가정했을 때 1기가바이트는 2의 30승 마이너스 1의 어드레스가 있죠. 왜냐니까 제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1을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끝번호부터 채워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워온 거. 그러면 얘의 주소가 이 주소가 되겠죠. 이 주소 어드레스가 그대로 담기되는 거죠. 근데 이 값, 이 포인트 이걸 이렇게 돼 있는 여기서 포인트 변수라고 합니다. 화살표가 있는 것. 화살표는 포인트 변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화살표. 이거 나는 써먹어야겠네. 이거는 포인트 변수. 포인트 variable 혹은 or value라고 표현하죠. 근데 이 포인트 variable의 크기는 컴퓨터 시스템에 따라서 다르다고 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U 사이즈로 설명합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U 사이즈 또는 I 사이즈. U 사이즈와 I 사이즈는 언제 쓰이는지도 또 나중에 볼 겁니다. 여기 쓰이는 경우는 컴퓨터 시스템에 따라서 포인트 베리어블의 밸류 값이 다르다는 거죠. 16비트 컴퓨터의 경우에는 이게 16비트이고 32비트는 32비트, 64비트는 컴퓨터는 64비트.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다 64비트 컴퓨터죠.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스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스택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이제 나중에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데이터 값. 이것을 실행하고 다음에 여기 들어왔죠. 다음에 빠져나옵니다. 그러면은
요걸 나중에 올라간 게 요게 나중에 올라간 거잖아요. 따라서 얘를 지우고. 그죠? 그리고 시스템이 끝나게 될 때 이 부분. 이 부분에 오면 얘는 어떻게 하나요? 얘도 지워야 되는데 얘는 값이 스택에 있는 게 아니에요. 스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들어 있나요? 힙에 들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지웁니다. 지우는 것을 드롭이라고 그래요. 자동적으로 드롭이 호출됩니다. 그렇죠? 드롭. 그래서 모든 것이 빠져나올 때 스택 힙에 있는 값들도 value data on heaps on heap are dropped when 빠져나올 때 escaping a scope 해당 스코프로 빠져나오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automatically 드롭됩니다. 자동적으로 드롭되는 것이 바로 자동적으로 드롭을 호출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호출하는지 호출하는 명령어는 무엇인지도 또 나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방식으로 통해서 여기 있는 것도 날아가게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도 메모리에서 지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X가 가리키고 있는 주소 이 주소를 찾아가서 됐나요? 주소 찾아가서 이 밸류를 지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다 보면은 힙은 스택 같은 경우는 위에서 하나씩 하나씩 순서대로 빠져나오게 되지만은 힙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프로세스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완료된 경우는 빠져나가 지워지게 되고 이 주소에 있는 값은 지워지게 되고 그죠? 그리고 이 주소에 있는 부분은 또 남아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값이 먼저 나올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어떤 값들이 먼저 메모리에서 빠져나가서 지워지게 될지 힙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스택은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날아가고 그죠? 그게 힙과 스택이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입니다.